2018학년도 고1 3월 30번 문제입니다. Honesty, 정직이라는 것은 is a fundamental part니까 중요 요소래요. 필수 요소래요. Of every strong relationship이니까요. 모든 굳건한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정직의 요소래요. Use it, 그 정직함을 사용하래요. To your advantage, 당신의 이점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By 어떻게 하면 되세요? Being open이니까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With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갖는 건 What you feel, 당신이 느끼는 것에요. 당신이 느낀 데 있는 그대로 대해라. 진실되게 대해라. And 그리고 giving, 주는 것으로서죠. 그렇죠? 즉, 당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being이랑 병렬 구조죠. 그럼 줌으로써요. 진정한 의견을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when 뒤에 PP거든요. 질문을 받았을 땐 솔직한 의견을 줌으로써 이점으로 활용하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직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굳건한 관계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활용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다음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답함으로써 정직함을 이점으로 활용하랬어요. 그다음 또 볼게요. This approach, 이 접근법이요. 즉 정직하다라는 것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대요. You, 당신이 escape, 탈출할 수 있도록요, 벗어나도록요.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가 불편한 사회적 상황들, 즉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정직하면요. 그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벗어나고, make, 만들 수 있게 도와준대요. Friends, 친구들요. 어떤 친구요? With honest people,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글쓴이의 주된 내용이 나온 거죠. 명령문이라서 follow, 따르래요. This simple policy, 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래요. In life, 삶의 규칙이요. 이 뒤에 나오는 게 단순한 삶의 규칙입니다. 뭐 하지 말아라? Never lie,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라라는 뜻이죠. When you develop, 당신이 만들어내세요. A reputation, 명성을 만들어내죠. For, 뭐에 대해서요? Always telling the truth니까 항상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명성을 쌓을 때, 즉 정직한 사람이 될 때, you will enjoy, 당신은 즐기고 있을 거래요. Strong relationships니까 강한 관계들을 만들어낸대요. Based on은 무엇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서라는 수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trust,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굳건한 관계를 즐기고 있을 거래요. 좋은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로 걸렸습니다.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심지어 더 어려울 거래요. 뭐 하기가요? 여기가 진주어죠. manipulate you니까요. 당신을 조정하기가, 즉 당신을 이용하기가 힘들 거래요. 왜?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깨끗한 정직한 사람이니까 나를 악용할 수 없죠. 위협할 수 없죠. 그렇죠? 협박할 수 없는 거예요. People, 근데 이번에는 뒤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주격관계사 품이네요. 어떤 사람들? Who lie,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사 나오죠. Get into trouble, 문제에 빠지게 된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When someone threatens, 누군가가 위협할 때요. 뭐 한다고 위협하는 거죠? To uncover, 그러니까 폭로하겠다라고 위협하면은 문제에 처하는 거죠. Their lie,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By living true to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삶으로써 you will avoid, 당신을 피할 수 있을 거래요. A lot of headaches, 그러니까 많은 두통들을, 즉 골치 아픈 부분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Your relationships, 당신의 관계들은요, will also be free, 또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래요. From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니까요. 이게 독이잖아요, 독. 근데 거짓말의 독과 비밀의 독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을 거래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냐면요. To be honest, 정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With your friends, 당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대하라는 거죠. No matter how는요, 부사절이에요. 아무리 뭐뭐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no matter how painful, 아무리 the truth is,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소린 거죠. In the long term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lies, 거짓말인데요. With good intentions,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들도, 즉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또 좋은 의도의 거짓말들도 comfort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hurt였어요. hurt. 부상을 입힐 거래요. 상처를 줄 거래요. people, 사람들에게요. much more than, 여기 밑에 잘렸구나. telling the truth예요. 그쵸?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상처를 줄 거라는 거죠. 맨 밑에 뭐였다고요? telling the truth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상처를 줄 것이다. 여기 잠깐만 조금 고쳐볼게요. 됐다. 자, 그럼 이제 변형문을 다시 잡아드릴게요. 일단 어법부터요. 에브리는 단수 취급입니다. 여기 relationship의 S 못부터요. 그 다음에 being 있죠? 얘가 be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what이요. 대시되면 안 되고요. what과 you 사이에 do가 들어갈 수 없어요.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입니다. 그리고 giving이 being이랑 병렬이 됐죠? 이 giving을요 혹시라도 give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ask잖아요. 얘 밑을 쳐도 괜찮고요. 오히려 ask king이 되면은 안 돼요. 준사역 동사는 어떨 help요. to 부정사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to escape도 가능합니다. to 부정사 가능해요. 그런데 ing만 안 돼요. escaping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make도 escape이랑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making이 되거나 to make가 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도 telling 있죠? 얘가 tell이 되면은 안 돼요. to 부정사의 밑줄 쳐도 일단 괜찮고요. 얘는요. to manipulate요. 혹시라도 ing가 되면 안 됩니다. 얘는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의 수일치 항상 신경 쓰랬죠? lies가 되면은 안 되고요. 여기도 역시나 to 부정사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놔주세요. 그 다음에 living도 여기가 live가 되면은 안 되죠. I living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요. 여기도 to 부정사 괜찮습니다. to요. 그렇게만 알아놔주시고요. 요 부분이 no matter how 있죠. 얘가 뭐랑 같은 표현이냐면요. however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however로도 쓸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놔주세요. 그리고 여기 is 비동사가 how painful is the truth 하면 안 됩니다. how is the pain a truth, a pain, how painful is the truth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도 hurt였었잖아요. hurt였었는데 얘가 hurts가 되면은 안 돼요. s 못 붙습니다. much는 비교급 강조죠? 얘는 very가 되면은 안 돼요. 마지막에 telling 뷰어 tell 되면 안 돼요. 마지막에 telling이 tell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빈칸 한번 잡아볼게요. 아, 빈칸 잡기 전에 어휘 잡아드릴게요. 어휘. 어휘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기 strong 있잖아요. 얘가 weak이 되면 안 돼요. 약한 관계가 아니라 강한 관계고요. 그다음에 truthful 이 부분도 truthful이고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뭐 doubtful 의심되는 의견 아니면 거짓 false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어차피 어휘였기 때문에 어휘를 또낼수 있어요. 충분히 다른 부분을 이제 오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asked도요. 아니면 여기서는 asked가 그냥 told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develop도 여기 있었으니까 마찬가지고요. strong도 위기 되면 안 되죠. 그럼 여기도 trust 있죠? trust 부분을요. deception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도 lie 부분 잘 봐주시고요. 3번에 uncovered 요 부분도요. 이거는 숨기다니까 cover 하면 안 되죠. avoid도요. face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 true도 있죠, true.
그다음 painful도요. 마지막에 얘는 hurt로 그냥 다시 나올 거예요. hurt. 글의 순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의 순서 첫 번째는요, this approach요. this approach 첫 번째 단락으로 가시고요. never like까지요. 두 번째 단락은 when you부터요. headaches까지요. 마지막 your relationships가 세 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돼요. 문장 삽입 하나 보겠습니다. 문장 삽입은요, your relationships부터 secrets까지 봐주시고요. 빈칸은 솔직히 좀 많아서 나오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중심 소재들은 잡아드릴게요. 정직해라라는 얘기였으니까, 첫 번째, 정직 있죠. 그게 뭐냐? 솔직한 의견을 주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결국,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신뢰죠. 신뢰. trust. 신뢰. 역시나 당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직, 신뢰고요. 그래서 정직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고요. 진실만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술형 하나 잡아드릴게요. 서술형은 요 부분이요. 요렇게 하면요. 마지막에 요 부분이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 라는 내용의 글이었죠.